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중흥 1, 2, 3동, 신안동, 중앙동, 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점내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석 명절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시고 평범했던 일상생활도 여의치 않아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74.2%가 1차 접종을 끝냈고 45.3%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부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부정질문을 통해 민선 7기 문인구청장의 북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인청장은 작년부터 강주 자치구 최초 예산 1조 원 시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북구 행정이 예산 1조 원 시대에 걸맞게 북구 주민으로서 자존감을 갖게 만들고 있는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는 과연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7기 북구 행정은 어느 때보다 많은 기반시설 건립과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부정질문에서 사업에 대한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타당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로 깊어지는 주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